제가 평소에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는 편이거든요. 너는 뭐할때 좋아? 뭐 배우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대화를 진짜 많이 나누거든요. 나는 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가 잘 모르겠거나 친한 사람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의 공간에 가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윌리의 라이프 스타일. 윌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을까? 오늘 제가 카메라맨 하긴 해야 돼요. 윌리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방 들어줄래? 나 멋있다. 젠더리스하네. 여기서부터는 공간은 너가 담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드시죠? 나는 이게 편하더라. 완전 그런 느낌이다. 유럽 시골 집에서 귀족 소녀의 느낌. 패브릭한 거 입어서 너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허리허리하고 해가지고 우아한 느낌이 나는 게 있잖아. 그럼 너는 요런 느낌의 방을 원하는 거야? 프랑스 시골 마을 같은. 나도 약간 요런 느낌의 옷을 입고 집에 입고 싶어. 너는 뭐가 좋은 건데 여기서? 취향이 분명하고 그거를 공간을 만들었고 팔기까지 하니까. 이런 취향을 좋아해, 완전? 유럽 빈티지? 그래서 유럽 빈티지 그래 너 좋아하더라. 근데 나 궁금한 거 우리 집은 왜 그렇죠? 중간 지점을 찾은 거지. 말에는 이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화가 어려워. 이런 침실 원하는 거야? 이런 거 좋지. 누구나 한 번쯤 로망을 가지긴 하거든. 유럽 빈티지나 아니면 그냥 빈티지. 아오이유에 로망을 안 가져본 사람 있을까? 왠지 그런 느낌? 가녀려야 할것 같다? 나는 좀 사람이 좀 가녀리다 보다 옹골찬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저걸 입으면 인심 좋은 시골 밭에서 딸기 따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부엌을 가자. 부엌이 대박이거든. 아니 너무 이쁘다. 방금 상상했어. 머리를 길게 들어트리고 뽀글뽀글뽀글 히피펌한 엄마와 딸이 같은 귀여운 앞치마를 메고 여기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오븐에서 빵을 구워내고 먹는. 내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싶다를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또 되게 달라. 그때 좀 분명해져. 아, 난 이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뭘 좋아한다? 뭘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그 관련 찾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막 연결되잖아.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근데 이런 집에 살고 싶은 건 다들 가질 수 있는 로망이라 생각하거든. 그거는 뭔가 특별한 로망처럼 보이진 않아. 유럽 스타일로 살고 싶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 왠지 이런 거 좋아하네. 맞아. 만나지 않아도 알것 같은 느낌. 그려지잖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공간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 유학을 하신 건가요? 유학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할수 있어. 저도 다들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으로 참고만 그렇죠. 하신 거예요. 이미지 좋아하는 이미지들도 많이 찾아 보고. 네. 아, 약간 만들면서 좀 찾아가는 게 있나 보다. 네. 내년이 아마 10년이 되는 10년째가 되는. 10년째예요? 네, 저희 브랜드가 재작년까지도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내 진짜 브랜드다. 이게 만들어졌구나. 이게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런 공간을 찾고 사실 이것도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아, 여기 공간을 부동산 공부를 하진 않았고 제가 그때 사무실을 구하려고 여기 왔다가 이 공간이 바로 지금 몇 분 전에 나왔대요 하면서 그냥 한번 보실래요? 그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전화했죠. 아 진짜요? 주먹을 칵 내리시는. 아, 근데 여기를 그러면 약간 사무실 겸 집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처음? 원래 살았어요. 여기. 아, 진짜요? 위에는 살고 아래는 쇼룸 공간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크고 하면서도 집을 구해야 하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로망이잖아요. 약간 이런 이쁜 집에서. 아닌가요? 예쁘게 꾸미는 게 좋은데 사실은 결국엔 일할 때는 거의 이제 위에서 계속부터 앉아 있거나 모두가 다 생각하죠. 여기 예쁜 공간에서 저 부엌 너무 이쁘게 이러는데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꿈꾸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스타일을 꿈꾸진 않았어요. 하시면서 찾게 된 스타일을 찾고 싶어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경험을 하고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 어때? 얘기 듣고 공감 보니까 확실히 많이 경험하고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근데 진짜 그런 거 같다, 그치?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는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구체화 되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그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았어.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여기가 원래는 사무실까 살려고 이렇게 보셨다가 공간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다 보니까 취향에 담긴 공간이 된 거잖아. 가는 곳을 제가 먼저 좀 좋아하고 찾았던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윌리가 이번에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여기 뽑아서 저는 오!
의외 다 였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이쁜 게 많네, 그지? 이건 전혀 여기서, 아, 돈이. 머니 이슈가 요즘 있어가지고. 오. 왜 스웨덴 커피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지. 여기에 윤선우 대표님이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거를 하셨다 했거든. 일을 하다가 영감을 받기 위해 떠난 여행? 거기서 아마 발견한 커피일걸? 난 이런 게 너무 부러워. 삶의 태도가. 그래서 난 이 공간을 좋아. 난 사람을 좋아하고 공간을 좋아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여기가 플레이리스트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 맞춰서 이제 음악 선정도 해놓고 휴식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맞춰서 공간을 여신 거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간이니까 그 기운을 받는 느낌이야. 그 에너지나 여기 공간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나는 접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약간 기댄다는 느낌으로 이 카페를 찾았던 것 같아. 힘들 때. 아 그리고 사실 비밀 있네. 그 나 잠깐 퇴사했을 때 커피를 배우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바리스타를 뽑는다는 공지를 본 거야. 하지만 그 공지글은 옛날 거였어. 그렇게 접한 적도 있다. 여기를 일해보고 싶었다. 그 정도로 나는 여기 공간을 좋아하는 공간인데 너도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너의 마음 울렸을까가 좀 궁금했었어. 부드럽다. 그렇지. 저번에 나는 콜드블러를 시켰는데 라떼가 훨씬 더 맛있어. 스위트 라떼라는 이름이 딱 맞네. 그래서 너는 왜 이 공간이 좋았는지 얘기해보련? 일단 공간 자체가 되게 편안하고 휴식을 지향하는 분위기고 곳곳에 그 사람의 글이 있잖아. 책도 쫙 있고 그런 글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한 번에 다 느낄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철학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달콤한 것들과 커피 이런 것들도 있어서 뭐 먹는 재미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 잠시 멈출 수 있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도 좋았고. 그게 제일 좋았던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인스타 보는 느낌이었거든. 처음에 공간만 볼 때 와 진짜 멋있네. 그냥 와 이쁘다. 선망의 대상에서 끝났어. 이 공간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 공간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는. 근데 나도 하고 싶은 게 사실 성장 브이로그처럼 시즌2는 성장 브이로그잖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또 공유가 될 거고 이거에 또 공명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의 공간에 오니까 나는 더 위로를 받았던 거고 유튜브를 원래 하기 싫으셨대. 근데 하는 이유도 좋은 사람 모으려고 했다더라고. 참 좋다.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여긴 서랍이라는 곳인데요. 예전부터 윌리가 가고 싶었다고 저장을 해둔 공간이에요. 여기 공간을 만드신 호스트님께서 같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짠, 우리 집에도 있는 문패다. 서랍. 멀찍이서 대기하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서랍을 운영하고 있는 네. 정예슬이고요. 여기서 또 모임도 하잖아요, 그죠? 아, 네. 뭐 이제 타로와 관련된 컨텐츠 모임을 네. 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은 프로젝트들을 또 하고 있고요. 이 공간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떠한 공간인가요? 타로랑 와인바를 결합해서 만든 타로 와인바라는 서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식사도 하시고 와인도 드시고 레스토랑처럼 이용도 하시는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타로를 봐드리면서 고민도 풀어놓으시고 재미로 연애운도 물어보시고 이런 아지트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타로를 와인이랑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분도 여기에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맞아요.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들 꿈이어서 식당을 차렸지만 막상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주방에만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방에 벗어나 하기 힘들어요. 근데 네. 진짜로 저기 앞에서부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여기 뭐가 많죠. 네. 여기는 거의 재단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서양식 재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물건이 많아요. 근데 네. 다 통일성 있거나 뭐 취향이 일관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저한테 오게 된 물건들이 쌓여서 아, 이렇게 된 거긴 한데요. 일단 여기는 이제 이런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사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같이 일했던 친구가 액세서리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가 만들 테니까 여기서 한번 팔아볼래? 라고 해서 좋아
해가지고 별자리를 기반으로 하거나 탄생석을 기반으로 한 거나 꽃말을 담은 반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판매는 하고 있어요. 저는 천칭자리입니다. 어? 천칭자리세요? 천칭자리세요? 아니요, 저는 사수자리. 아, 아니 리액션 너무 좋아 지금.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제가 미대를 나왔는데 그리신 거예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저희 제 그림은 없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잠깐 주방에 일해줬던 사촌동생이 있거든요. 네. 그 사촌동생 셰프예요. 아. 진짜로 이탈리아 유학까지 한 셰프예요. 우와. 오픈 기념일에 이렇게 위에 만들어줬어요. 아, 이거 이렇게 이거 만드는 네. 거요? 아니요, 이거 다 주문 제작이에요. 네, 설탕동네로 주문 제작을 한 거라서. 이것 두 다? 네, 박스 전체가 다 주문해줬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친구들의 마음이 모여있는 재단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여기가 상업적인 느낌보다 진짜 아지트 느낌이 들었던 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랍이라는 이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소중한 뭔가를 모아두는 서랍 이런 느낌을 저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지으신 네, 거예요? 그 지었을 당시에 제가 한강 시인님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그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랍이라는 잡동사니에 넣어두는 가구에 저녁이라는 시간에 넣어줬다는 그 표현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괜찮다. 그럼 나도 네. 여기에 많은 추억이랑 시간이랑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정이랑 내 시간들을 또 담고 싶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서랍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죠. 이런 문학적인 스토리가 있을 줄이야.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고유 명사기 때문에 서랍 치면 그 서랍 가구가 나와요. 맞네. 이거는 양송이 퐁퐁퐁이라고 저희의 가장 실제 이름이다. 아, 너무 귀여워. 토닥토닥 토마토 파스타. 음식 이름 다 너무 귀여워. 양송이 퐁퐁퐁. 약간 부끄러운데 지금 그렇게 앞에서 읽으시니까. 트러플 머시룸 파워. 남동생이 좋아하는 볶음밥. 그 설명도 저도. 너무 귀여워요. 그래, 이 자식이 이 정도로 찾는다면 파스타 집에서 볶음밥이 팔리겠다. 크림 좋아하세요? 전 싫어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또 인테리어 공간 꾸미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어머니 눈에는 조명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다른 조명들이 있었던 조명이. 그래서 이거 어때? 이러더니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것도 저희 아버지가 또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비전이구만. 이게 원래는 엄청 낮은 테이블인데 밑에 다리를 새로 달아주셔가지고. 우와, 맞네. 그래서 다르구나. 아버지 진짜 손재주 좋으시다. 진짜 무거운데 이거. 제 연인이 아. 만들어줬습니다. 아. 이제 미대 출신이기도 하지만 디자인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샀다고 생각했어요. 오. 이 그림도 아까 얘기 들으셔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게 저 연인분이 직접 맞아요. 그려주신.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저의 연인입니다. 그냥 보시는 그림이 다. 이 그림은 또 누가? 그것도 저의 연인이. 진짜요? 도슨트를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도슨트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분의 그림. 아닙니다. 이건 제가 했습니다. 없잖아요. 아, 거의 없다. 거의 없는데. 거의 없다. 이 분위기가 잘 맞는 게 뭔가 수채화 번진 느낌인데 되게 힘이. 저 그림 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주세요. 어떡하지? 아니요, 그래서. 더. 제 그림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6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다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림이 없었죠. 아, 진짜요? 네. 친한 언니가 처음에 서랍에 넣어놨을 때는 이 공간이 도대체 무슨 컨셉인가 싶었다. 아, 진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약간 중구난방으로 있는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와보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저의 취향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좋았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나를 저장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어떤 취향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최선의 선택들을 하면서 그게 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혀가게 되기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얘는 이런 취향이구나라고 봐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의 군집들이 전체적으로 저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되게 흥미로운 점이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추구하는 바를 말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바를 말할 건지 두 개가 모두 다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앞으로도 이 서랍을 운영하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취향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나한테 오는 것들 또는 내가 겪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공간 자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취향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Nobody say it, but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월신 마늘, 그러니까 천칭 자리가 있는 그 하늘에서 달이 만월이 되는, 그게 무슨 날이냐면 앞으로의 반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운이 들어오는 하루인 거예요. 이전의 것들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의 반년을 또 보여주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래요. 천칭 자리라는 게 관계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관계를 지난 관계를 끊거나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그런 하루라고 하더라고요. 바랍과해. 서랍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